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20대 타이완 유학생이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한국 유학 생활을 한 타이완 유학생 28살 정일인 씨.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했던 그가 귀갓길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 52살 김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가까웠고 제한 속도보다 30km나 빨리 질주했습니다.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까지 드러난 김 씨를 강력 처벌해달란 청원이 22만을 넘겼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검찰이 지난달 징역 6년을 구형하자 정 씨 유족과 친구들은 충분한 죄값이 아니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의 판단은 징역 8년, 법정 최고형입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김 씨 범행으로 젊은 피해자가 숨지고 해외 유족의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전 시력 교정용 렌즈에 이상이 생겨 피해자를 못 봤다는 김 씨 주장엔 눈의 건강과 시력이 안 좋으면 운전에 더 주의해야 하는데 술까지 마셨다며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들은 유족들은 자신들과 같은 고통이 또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I want to thank the judge for adding two more years for what the prosecutor had asked. And I hope this verdict will prevent more drunk drivers in Korea. 그러면서 운전자와 합의할 의사는 없다며 김 씨가 죄값을 다 치르도록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